은행권이 다음 달 5일부터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80만 원의 이자 환급을 시작합니다.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말까지 금리 4%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개시합니다. 두 개 이상의 은행에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각각의 은행에서 이자 환급을 받습니다.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3월 말부터 1인당 평균 75만 원의 이자 환급을 받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아울러 은행권은 6천억 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각 은행의 지원 방안을 취합해 오는 3월 말 은행권 집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